보험 설계사 일과는 개인의 스케줄 및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전형적인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이 아침, 점심, 저녁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아침, 하루를 시작하며 계획 및 일정 확인. 보험 설계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날의 일정과 목표를 확인하며 계획을 세웁니다. 고객과의 약속 잡기.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고객들과 만날 약속을 잡거나 확인합니다. 시장 동향 및 보험 관련 뉴스 확인. 보험 시장의 동향과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아침에 최신 뉴스와 정보를 확인합니다. 점심, 고객과의 만남. 점심시간을 이용해 고객들과 만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신규 보험 상품을 소개합니다. 팀 회의 또는 네트워킹.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하거나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. 보험설계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점심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. 저녁, 영업활동. 오후 늦게까지 고객을 만나 보험 상품을 소개하거나 기존 고객들의 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해줍니다.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관리. 하루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 데이터를 관리 및 업데이트합니다. 자기개발. 저녁 시간을 활용해 보험 관련 서적을 읽거나 업무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듣기도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일과는 개인의 스케줄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하루 일과의 예시입니다.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